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방위 산업 강국이 됐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중심은 방산 수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인데요. 현 주기를 맞아 경남 방위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을 떠난 K2 전차 50여일 뒤 폴란드에 도착해 이미 전력화됐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대가 갖고 향후 1000대까지 수출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200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는 48대 수출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 FA50 수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경남 방산제품입니다. 최상급 성능에 가격과 후속 군수 지원이 유리하고 신속한 납품이 국제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군비 팽창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한동안은 계속 경남 방산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영국을 바짝 추격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의 82%는 경남이 차지합니다. 경남에서는 기갑과 항공 전력뿐 아니라 미사일과 구축함, 잠수함까지 생산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는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부품의 연구 개발 기능을 경남에 두어야 합니다. 육해공 방산 제품의 국산화율은 60% 안팎. 연구개발에 여지가 많고 좋은 일자리도 만듭니다. 경상남도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이어 방산 부품 연구원의 경남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본 계획에 방위 산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구과 첨단 전략 산업에 포함시켜서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세계 백대 방산 기업 두 곳과 완성체계업체 6곳이 있고 협력업체는 450여 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방산클러스터와 방산국가산업단지까지 추진되며 경남은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